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행위보다도 땅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영향이 더 큽니다. 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영향을 그대로 살려서 사람이 썼을 때 100% 되겠죠? 그러면 뭐, 그걸 더 이상 가는 게 없죠. 그런데 땅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잘못 쓰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쓴 것이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은 원위치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본성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썼다 해도 원래 이렇게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대항천을 가다 보면 야 여기 산림대항천인데 대단히 자손들이 많고 복을 받았다. 그 땅 기형지수의 지기를 찾아보면 정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대항천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 좀 발생을 초연히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병으로 땅이 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돌렸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처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땅의 본질은 어떻겠습니까? 산림대항천이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혈법에서 제가 대충 공부를 했는 듯 싶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혈이 있으면 이 혈로 들어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기운 라인. 그럼 기운 라인이 이래 있으면 이 기운 라인은 요거하고 요것은 180도 선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둘이라는 숫자에서는 굽지가 않습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자와 향은 절대로 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자 병향, 자자 손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자자는 오향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임자는 병향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자와 향은 항상 180도 선상에서 상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에 만약에 향법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고 향법을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뒤편에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요거는 있는데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서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뒤편이 없다는 겁니다. 후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뒤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발복을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청각을 했을 때 이렇게 발복을 하냐? 이렇게 발복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발복합니다. 원래 있던 걸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5도, 30도까지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단 땅의 기운이 손실을 좀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서 이건 뭐 매우 참 아주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향을 정하게 되면 이렇게 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정확하면 알 수 있다고 치면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치면은 이 지점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쪽에서 많이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쪽에서 많이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밑에서 당기면 밑으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 수 있다면 여기에서 향이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향이 본래 이렇게 하는데 향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러면 삼절농과 정량해야 되는데 이러면 산림대항천이 된다.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그럼 요게 도두가 됩니다. 요 지점이 도두가 됩니다. 요 지점이 도두가 돼서 도두에 바짝 붙여가지고 자리를 만들면은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지기가 얼마만큼 주느냐? 요게 했을 때 지기가 요만하면은 여기 하면은 지기가 요만하게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의 희생을 딛고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있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법을 제가 공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충요고 산림항천도 했습니다. 도충요고도 역시 산림항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충하면은 도달할 도자. 자, 도달할 도자. 뭘? 그 다음에 부딪힐 충자. 그 다음
묘고, 도충. 이 도자가 사람인 자가 있습니다. 거꾸로 도자. 그래서 거꾸로 반대로 충했다. 뭘 묘고를 충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미가 묘다. 목고재미 해서 정미가 묘 같으면은 이 묘가 이 거꾸로니까 거꾸로 충했다 이 말은 이쪽에서 물이 오지 않고 이쪽 반대편에서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이 이쪽에서 왔다 거꾸로 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물이 오면은 거꾸로가 아니고 충이 아니고 옳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거꾸로 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이제 우리가 그 진신 태신을 이렇게 향을 했다고 했을 때 진신 태신을 찾아보면은 간묘 이것이 목의 왕이죠. 그럼 왕, 세, 병, 사, 묘 왕수가 도당하면은 진신수법이고 만약에 묘 여기는 본신 절방이 되겠습니다. 이 절방수가 절태수가 도당하면은 거꾸로 물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절방수가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절태수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도충 묘고 거꾸로 물이 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들어와서 묘방으로 물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충 묘고 항천 정묘향법 우리가 이제 4대 정향 중에 정묘향이라는 법이 있는데 정묘향 하는 법이 묘로 향을 하고 절방으로 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절방으로 물이 나가면 왼쪽 물이 돌아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데 이거 이제 이러면은 정묘향이 되는데 정묘향에 대해서 거꾸로 된 뒤집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럼 뒤집어지면 절방수 절태수가 돌아서 정묘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도충묘고 황천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부분은 매우 나쁜 그런 향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 보면은 자생향 차고 소수에 합당하여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권신으로 향을 하게 되면은 정미방으로 물이 나가면은 권신향을 하게 되면 생향이니까 차고 본국의 고를 빌려서 차고 소수 자생향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의 향법이 곧 일향 지간 하나의 향 사이에서 금방 진신수법이 되는 거 하면은 하나의 향 사이에서 완전히 태신수법이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향법만 수급만 보고 향법만 맞추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연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렇게 대충대충 얼버무려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천에서 다녀서 경험을 해보면 이건 확고부동하게 이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 도충묘고 살인대황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대황천 1번, 그다음 두 번째 도충묘고 황천, 이제 세 번째 여기는 이제 그 제가 그 참고용으로 우리가 지나간 그 구성수법 우리가 배웠죠. 그 구성수법 배웠었습니다. 구성수법 40페이지 있는데 이걸 참고적으로 하나 더 카피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구성수법의 인간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책이 자방 산수거 가장 꺼리는 것은 이 방위로 산과 물이 나가는 것이다. 성제지자 조기엄 제목을 다 완성해서 이루어 놓은 자식들이 조기엄 일찍 저승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중과부 상제국 제공호 철골빈 가중에는 항상 가부들이 울음이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재물과 곡식이 공허되고 그 다음 철골빈 자손들이 가난해진다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수법을 구성수법에서 이미 그 태신수법들을 전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신수법들을 찾아서 구성수법을 우리 그 치료교들은 이 구성수법을 완전히 해득하는 것에 모든 법칙이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그 살인대항천가 해가지고 정경원상 시황천 이걸 요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을병수방 손수선 신인수로 파단건 갑기항중 우경관 요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소황천 부분은 임자유기 향계축 간묘유기 향을진 병호유기 향정미 형류유기 향신술 치료결 치료결 나경에 보면은 요 문장이 나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낙연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황천, 이 소황천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임자로 물이 흘러나가면, 끓이 기탄한다, 끓인다. 뭘, 향을 계축으로 하는 것을 이루고 합니다. 즉, 쉽게 풀이하면, 계축으로 향을 하게 되면 임자로 물이 흘러나가면 안 된다, 끓인다. 그 다음, 간묘육이 향을 진, 얼진으로 향을 하게 되면 간묘로 물이 흘러나가면 끓인다. 뭐 병호로 물이 흘러나가면 정미향을 기탄 끓인다. 그 다음 경류로 물이 흘러나가면 신술로 향하는 것을 끓인다. 즉 물이 흘러나가다는 것은 수구를 이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충록소황천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경에서 이미 다 기록을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면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도충묘가 황천이 되겠습니다. 신술로 향을 했을 때 절태수가 도당하는 것. 또 정미로 향을 묘향을 했을 때 절태수가 본신 경계의 절태수가 도당해서 물이 수구를 이루고 또 얼진을 향을 했을 때 병호 정미하는 절태수 손사 그 절태수가 또 도당해서 수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개축을 향을 했을 때 절태수인 간인 간묘 을진수가 도당을 해서 수구를 이루고 있는 곳이 도충묘 황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충록 소황천 대항천을 얘기하다 보니까 충록 소황천도 다 얘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류육이 향신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미로 향을 했는데 병으로 물려가니까 병호육이 향정미 해서 정미향을 할 때는 병으로 물이 흘러가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묘향을 했는데 절태수가 도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신이냐 진신이냐 하는 법이 진신은 생수, 왕수, 세방수, 관대수 이런 것들이 진신수고 그 다음 절방, 태방 이것은 가장 나쁜 태신수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법에서도 절방, 태방수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을진을 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절태수가 손사, 병호, 절태수가 들어와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임자로 물이 나갔는데 계축향을 하는 이것도 역시 충록소황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됐습니까?